자, 오늘의 3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비욘드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예. 물론 뭐제 전공 분야니까 이게 저는 제일 수월하고 재밌지만 비욘드가 앞으로 종합 유튜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김경록 박사님과 같은 또 멋진 그 경제학자 재무 관리를 할수 있는 컨설턴트의 강의도 필요하고요. 방금 제가 지나가듯이 했던 이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또 여기서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의료 얘기는 또 피부 얘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뭐늘 하는 얘기죠. 굉장히 자주 듣고 있는데, 이 난치병이죠. 난치병 얘기를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은 아니에요. 자, 원인은 제일 큰 요인이 유전입니다. 유전. 제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유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아토피의 진단 기준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4개 중에 네 가지 중에 네 번째가 가족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유전적 요인이 크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치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이라기보다는 환경 문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나치게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환경 가설이라 그러기도 하고 면역 가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는 IgG, IgA, IgM, IgE, IgGAMDD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뮤노글로빈이 있거든요. 그런데 IgG가 이제 가장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면역글로불린이에요. 이거는 뭐 바이러스도 죽이고 세균도 죽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IgG인데, IgE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기생충, 회충, 편충, 뭐 십이지장충 이런 기생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기생충이 굉장히 흔했죠. IgE가 늘 바쁘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IgE가 요즘에는 기생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IG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일을 만들어요. 냅둬도 되는 기생충. 대표적인 게 진드기죠. 그런 진드기 같은데 노출이 되면 반응을 확 일으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아토피도 피부에 생기는 거고, 코에 생기면 알레르기성 비염, 눈에 생기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기관지에 생기면 알레르기성 천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가만히 있어야 될 IgE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게 아토피 한 요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또 이제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또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뭐 공기가 오염이 되거나, 그다음에 환경에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는 저 뒤에 있어요. 순서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생기는 게 아토피인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만 이 아토피 피부염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가렵다예요, 가렵다. 네. 가려워요. 네. 그래서 긁으면 이렇게 두터워집니다, 피부가. 이걸 우리가 태선화라 그러는데, 라이케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냥 우리 뭐 자극을 많이 주면 굳은 살 생기듯이 긁으면 저렇게 살이 두꺼워져요, 뻘겋게. 특징적인 게 이제 이건 소화기 때인데 접히는 데잘 생겨요. 성인이 돼도 접히는 부분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접히는 데가 어디예요? 귀. 눈꺼풀, 입가, 목 이런 부위에 접히는 부위에는 뭐든지 이렇게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습진이 잘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치료는 가장 좋은 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면 이제 잘 좋아지는데 문제는 유전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있고 환경 요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기 때문에 자주 재발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가장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남용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 있는 환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집 가까운데 단골 피부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언제든지 쉽게 만나서 상담하고 약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병은 만성적으로 재발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의사들마다 다 그 환자는 초진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못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이 다 이런 약 썼다고, 얼마를 썼다고 기록을 갖고 다니면 되는데 본인의 기억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골 병원을 두고 적절한 세기, 스테로이드 종류가 또 그 포텐시가 있거든요. 세기가 있어요. 그 세기에 맞게끔 피부 부위로 맞춰서 쓰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은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는데 이뮤노모듈레이터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트렘피어라든지 오메크론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그런 거를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거나 먹는 약으로 쓰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피부 보습보다 더 중요한 게 목욕을 짧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욕이 굉장히 길잖아요. 목욕을 5분 이내 샤워로만 가볍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누질을 할 때 제발 이 떼수건 좀 쓰지 마세요. 부드러운 떼수건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손으로만 씻으세요. 손으로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울에는 습도가 낮을 때는 보습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보습제를 바르고 좀 이렇게 랩핑을 해놓으면 더 좋은데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요즘 나와있는 보습제만 잘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토피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은 뭐냐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의 기본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자도 안 되고 식사 같은 것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밤에 많이 가려울 때는 약 먹어야죠 뭐. 모든 가려움증은 밤이 되면 다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밤마다 가렵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그냥 밤마다 먹고 자는 게 좋아요. 아토피에 뭐 영양제 먹는다고 아토피가 달라질 건 없어요. 건선하고 아토피는 전혀 다르죠. 건선이 아니고 건성 피부염, 제로틱 액제마라 그러죠. 그거하고 아토피 차이는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건성 피부염은 그냥 본인이 잘못해서 떼수건을 많이 쓰든 피부를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줘서 각질이 손상이 되면 생기는 병이니까 원인이 전혀 다르죠. 건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일만 하지 않으면, 원인만 제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만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주사제 또 먹는 약, 바르는 약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운 곳에? 가려운 거하고 피로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가려운 건 가려운 병이고요. 뾰루지는 뾰루지예요. 이게 얼굴에 생긴 거라 그러면 얼굴에 생긴 뾰루지는 여드름이겠죠. 가려운 건 아마 지루성 피부염일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은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비욘디에서 비욘디 함익병 지루성 피부염 이렇게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파스파 레이저가 뭔지 모르겠고요. 흑자를 제거했다고 하면 제거했으면 잘 됐으면 끝났고요. 5개월 전에 제거해서 재발되지 않았으면 뭐 향후 2, 3년은 재발 없을 거예요. 야주를 복용했는데 흑자와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검버섯은 그냥 노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호르몬제와 아무 영향 없습니다.
53세에 아토피라 그러면요,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53세에 아토피라면 새로 나와 있는 이뮤노모듈레이터 치료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약한 약, 센 약 이런 거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새로 나온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약을 써야 됩니다. 듀피젠트, 예. 그다음에 그런 약들 써야 될 거예요. 53세까지 지속되면, 예. 전 빼고 일주일은 수영 못 합니다. 일주일, 네. 지젖은, 생기는 원인이 비만, 그 다음에, 예, 임신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노화로 생기는 거죠. 가족력하고 상관없고요. 비만 한 사람한테 잘 생기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나머지는 다 나이 들면 생겨요. 예. 알레르기 피부염을 석 달 치료한다고요? 알레르기 피부염이 아니죠. 피부염은 되게 뭐 길어야 뭐 1, 2주 안에 다 치료가 돼야 됩니다. 석 달 지속됐다 그러면 피부염은 아니에요. 예. 3개월 가는 병이 없어요, 피부염은. 예. 아토피 피부염도 치료하면 1, 2주면 나아요. 예. 석 달 안에 재발돼서 그렇지. 예. 전 빼는 건 아무 때나 빼면 돼. 일주일은 좀 보기 흉해요. 네. 계절하고 상관없어요. 네. 의대 정원이 정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 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무지한 미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언론인들,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시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시민단체들, 환자단체라는 분들이 의대를 증언을 하는 걸 막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의대를 2,000명을 더, 뭐 1,500명을 더 뽑든 2,000명을 더 뽑든 1년에 5만 명을 뽑든 제 이해관계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정치 행위라든지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서 비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향후 5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가장 잘못한 악행, 잘못된 행정 1번으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전공이, 뭐 전공인을 제가 뭐 박단 전공이 협의회장하고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그 사람들과의 대화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우스개 마음으로, 예. 이,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레지던트인데 소아과 1년차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다. 내가. 아니면 내가 의대 본과 4학년이다. 그러면 윤석열 행정부에서 취한 어떤 조치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절대로 소아과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아과 1년차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교육 준비도 안 돼 있는데 3,000명 뽑고 있는 나라에서 5,000명 교육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요. 뭐, 그거는 행정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선택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70%가 찬성한대요. 뭐, 여론조사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70%까지 무지몽렬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그건 뭐,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언론은 그렇게 써요. 특히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5,000명 의사를 뽑으면 누가 행복해질까요? 에, 아마 모든 국민들은 향후 5년 동안 필수 의료기, 특히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영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똑바로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하겠어요? 안 하죠? 에. 뭐 박민수 차관님께서는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외국에서 의사 수입한대요.
비행기를 태웠을 때 한대니까 잘해보라 그래야죠 뭐. 누구의 이해관계도 아니에요. 제일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될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 있겠어요. 예. 저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저는 병원에 안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지 않거나 뭐 설사 아프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문제될 게 없죠. 의사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런데 예. 정말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무너진 의료제도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5천 명을 뽑으면 소아과 의사가 늘어날까요? 예. 저랑 4개도 좋습니다.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청문회에서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청문회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어떡하겠어요. 예. 힘 가진 사람이 하겠다니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니까 찬성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아마 그 엄청난 피해를 직접 경험하는 시기가 5년 안에 올 거예요. 당장 내년에 군의관이 없을 겁니다. 군의관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시골에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많이 만들겠다는데 시골에 공중부근의 3분의 1이 없어질 겁니다. 대책이 있나요? 물어보잖아요. 대책이 있냐고요. 박민수 차관님이 가서 직접 진료하실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의사 수입해서 공중보건이 대체하고 군의관 대체할 겁니까? 아니면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한 본과 4학년은 강제로 졸업시킬 거예요? 공부 안 한 의사가 나가서 무슨 의사를 할까요? 급하면 간호사한테 면허를 대리로 주실랍니까? 도대체 무슨 행정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국가 살림은 그런 식으로 해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네. 자, 50대 후반인데 미간주름이 심해서 미간가염, 네, 동시에 맞는 게 좋습니다. 이 미관이 아니고 미간주름이에요. 미간주름은 여기에 세 군데 포인트에 보톡스를 놓게 되는데 이걸 맞고 나면 눈이 찌꺼 떠져요. 그래서 이마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네, 결과가 좋아요. 네. 왁싱을 한다고요? 그냥 레이저 제모 하세요. 그게 더 뭐 좋아요. 예. 왜냐면 왁싱 하다 보면 모낭염이 자꾸 생겨서 흉지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뭐 그걸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배 사타구니 쪽에 글쎄요. 뭐 아토피 생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 그 부위는 병변이 뭔지 이 글만 갖고는 알 수 없고요. 예. 아토피는 생기는 부위는 아니에요. 예. 한국은 민영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선적인 나라인데요. 위선이에요, 위선. 모든 제도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체계는 크게 미국식과 영국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공산주의 국가는 빼고 그거는 뭐 의료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영국식은 뭐냐면 모든 의사는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무원으로 돼요. 우리나라 경찰대학이랑 비슷합니다. 육군사관학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교육비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는 얘기는 국가공무원, 국가의료공무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공부 끝나고 뭐 레지던트를 하든 안 하든 정해진 자리에서 자기 영역을 하게 되고 자기가 정해진 영역에 그 환자를 내가 보고 그 환자를 관리하는 몫으로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데 환자를 몇 명 보든 그건 뭐 비용이 비슷해요. 예, 뭐 대학 병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하는데 어찌 됐든 국민들은 15%의 메디컬 택스를 냅니다. 자기 네트 소득의 네트 소득이 아니라 그로스 소득의 15%가 메디컬 택스예요. 그리고 이제 맹장 수술하면 오늘 맹장 째고 내일 아침에 이제 피부 꼬맨다 그러더라고요. 예. 위암이나 대장암 진단받으면 9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날짜 잡아주고 어떨 때 연락하면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영국과 영연방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캐나다 이민 같은 사람이 되돌아 나오는 이유 중에 7번째인가가 의료가 불편해서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도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 국민의 70%가 의대 정원을 찬성한다. 국민들이 의사 수가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거 객관적으로 알아요? 그걸 여론조사로 결정합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다음 미국식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이제 민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도 의료보험이 이제 오바마 때 오바마 케어로 해서 도입이 됐지만 그래도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공보험이 아니고 사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의 영역에서 보험을 다 들게 돼 있나 뭐 그런 식으로 돼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강제보험 지정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과 우리는 그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립의대 가는 경우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내가 등록금 내고 학교에서 사립대학에서 교육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의사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밖에 딱 나오는 순간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게 우리나라 의료 정책입니다. 의사를 다 강제로 의료보험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영화라는 게 없어요. 민영화를 하면 보험의 강제 지정이라는 게 없어야죠.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의료보 시스템인데 그 모든 과정에 국가가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민영화된 영역은 전혀 없고 비보험의 영역을 만들어놔서 돈은 그걸로 벌어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춰서 지금까지 잘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의 4.5%를 의료보험료를 내고 1인당 병원에 가면 5,200원, 평일날 5,200원이더라고 초진료 그때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받는 돈이 12,000 얼마를 덜 받아서 17,610원이 환자 한 명을 보면 우리가 받는 돈이에요. 그럼 100명을 봐야 176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간호사들 월급 주고 그다음에 뭐 저기 병원의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100명을 보지도 못하고 환자 의사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환자 100명 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게 되죠. 다 해봐야 의료보험 환자 보니까 돈 안 되니까 요즘 전부 다 하는 게 이제 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17,610원을 받아서 환자 하루에 100명 봐봐야 그게 병원 경영하기가 녹록지 않다. 200만 원을 한 달, 하루에 매출 올린다 해도 한 달 20일 일하면 4천만 원 매출이에요. 그럼 간호사 4명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나면 월급쟁이 웬만한 기업의 자기 또래 대기업의 월급쟁이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아과 안 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피부 관리 하잖아요. 그래서 소아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주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소아과 선생님들이 다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2,000명을 더 뽑아서 이제 그걸 채우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데 뜻대로 되나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5년 뒤에 2,000명 더 뽑으려고 지금 당장 레지던트가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으로 지시하면 환자도 낫나 봐요. 예. 아프지 마세요. 그래서 민영화라는 건 한국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거 민영화 어쩌고저쩌고 이해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약값은 뭐 우리 다 강제 지정이에요. 약값도 안 올라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통제 의료이기 때문에 민영화 불가능, 약값도 정부 규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약은 약값이 너무 안 올려주니까 약을 생산을 안 해요. 약 생산 비용이 1,000원인데 약값을 뭐 저기 900원으로 책정하면 누가 그 약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나마이신이라든지 스트렙토마이신과 같은 결핵에 써야 되는 그런 항생제들 약값이 너무 싸서 안 만들어요. 일부 제약회사에서 뭐 결핵약을 만드는데 그것도 아이나 같은 것도 매한가지고요. 예, 약값이 너무 싸서 안 만들어요. 그냥 사회사업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예. 그걸 언제까지나 세상의 모든 일을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서 뭐 저기 선량한 사람들이 선의의 행동에만 그 국가의 의료를 맡긴다? 한심한 얘기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오를 일 없고 우리나라는 되지도 않을 얘기고요. 아토피가 좋아지는 거는 이제 되게 신생아 때 시작해서 돌쟁이 때 반쯤 좋아지고요. 돌쟁이 때에서 안 좋아지면 유치원 학교 갈 때쯤 또 한 반쯤 좋아져요. 그때 안 좋아진 친구들은 사춘기 때쯤 또 한번 좋아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는 전체 아토피 환자들이 한 5%, 10% 정도 돼요.
그때까지는 뭐 치료 잘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쓰는 게 좋고요. 저녁에 많이 긁는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아토피 클리닉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예. 개인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지 마시고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춘기하고 아토피가 아무 상관없고요. 이제 운이 좋으면 사춘기 때 좋아지죠. 예. 먹는 약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심할 때는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정도 심하면 이뮤노모듈레이터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요. 대학병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드름하고 검버섯하고 상관없고요. 여드름은 뭐 여드름이 낫고 흉질 수 있고요. 검버섯은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색깔이 검게 됐다고 다 검버섯은 아니고요. 뭐 색소 침착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검버섯이 맞다면 바르는 용도 쓰면 돼요. 멜라논 크림. 근데 아주 두꺼워진 검버섯이라면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좋아요. 이소티논을 먹어가지고만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먹고 바르고, 바르는 약을 많이 써야 돼요. 바르는 약. 네. 그래서 바르는 약을 주로 써서 1년에 3분의 2, 그러니까 1년 360일 중에 한 100일 정도는 약 먹고요. 260일은 약 바르고 살아야 돼요. 먹는 약만 갖고 뭐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틀렸어요. 네. 약을 잘 바르면 돼요. 좋아지면. 보톡스는 병원마다 몇천 원에서 가격차이하는데 보톡스 약값 차일까요? 아, 이거는 뭐 비보험이니까요. 몇천 원에 하고선 나머지로 바가지를 씌우겠지.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라 그러는 거죠. 보톡스를 미끼 상품으로 쓰는 사람들은 뭐 보톡스 맞는데 몇천 원, 한 방에 몇천 원, 뭐 이렇게, 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걸로 이제 등태기를 씌우는 거겠죠. 예. 보톡스도 내야 될 돈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는 시술할 때 22만 원 받아요. 예. 그 정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어떤 비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몇천 원 갖고는 그게 되질 않죠. 예. 유지가 되질 않죠. 예. 미국의 메디게이트는 공짜로 다니죠. 예. 그 다음에 한국도 의료보호원자는 공짜로 병원 다닙니다. 예.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자수성가 비율이 23%인데 자수성가 대부분 다 자수성가 아닌가요?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물려받은 돈으로 잘 사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제 자녀들한테도 늘 교육할 때 얘기했지만 뭐 해서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라. 어느 대학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직업을 갖고 네가 사회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수성가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라. 저는 뭐 돈이 그만한 돈도 없지만 설사 그런 돈이 있다 해도 그렇게 자녀한테 주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없이 저도 서울 와서 이제 대학 나오고 의사가 돼서 이제 뭐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데 나이 60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부자예요. 뭐 얼마를 벌어도 또 몇십만 원 벌어서 보탰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또 부자가 됐죠. 예. 근데 그런 거라보다 훨씬 재밌었던 건 뭐냐면 30대 중반에 개업을 해서 쭉 살아오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그게 현실하고 딱 맞아서 생각대로 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보람이 재밌었던 거죠. 돈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사회고 또 그런 기회를 좀 더 부모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기회가 폭이 넓죠. 그게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인들은 다들 본인 위주로 거침없이 떠들어 대니 귀도 아프고 안 들으시면 됩니다. 들을 이유가 없죠. 귀 아픈데 그걸 왜 듣습니까?
아마 양쪽 눈 다 생길 거예요, 쌍꺼풀이. 한쪽 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저도 뭐 쌍꺼풀 없다가 나이 드니까 생기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되고요. 어차피 나이가 되면 눈이 처져요. 눈이 처져서 눈을 너무 시야를 가리거든요. 시야를 너무 가리게 되면 쌍꺼풀을 하든 아니면 상안검 성형을 해서 눈을 좀 당기든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다시 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오. 어제보다 오늘 하루라도 10원을 더 벌어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경주 활동을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의 부를 축적하느냐.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젊었을 땐 필요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 삶을 얼마나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엄지발톱 부분이 부었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발톱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파고들면서 여기 조갑주의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생긴 거니까 항생제 연고 혹시 배아로반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바르시고요. 네. 발톱 무좀은 발톱에 병이 생기는 거지 발톱에 있는 주변에 있는 피부에는 이상이 생기질 않아요. 네. 유산소 운동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난다 그런 일 없어요. 운동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운동하고 상관없고 그냥 붉은기가 생긴 거는 다른 병이 생긴 거예요. 운동은 계속 하시고 피부에 병 생긴 거니까요. 병원에 나와서 진찰 받으면 뭐 약을 쓰면 돼요. 운동하고 얼굴 붉어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직 줄기세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박테로신 발라도 돼요. 줄기세포 갖고 뭐 거상하는 거 불가능해요. 예. 그 줄기세포가 아직까지 임상에서 그렇게 저기 딱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건 별로 없어요. 성형수술 하셔야 돼요. 눈 처진 거는. 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안 가고 대학원 거쳐서 리서치를 하거나 산업 쪽으로 간다. 뭐 좋은 생각이긴 해요. 예. 근데 제가 중3이면 저는 의대 안 갈 거예요. 예. 별 비전 없는 직업입니다. 지금 중3이면 고3 3년, 의과대학 6년, 9년,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안 한다도 10년, 군대 갔다 오면 12년. 글쎄요. 그때도 5,000명씩 뽑는 의사가 무슨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예. 본인이 의학 자체를 재밌어 한다 그러면 예, 리서치 하는 건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지역에 네 곳의 공공병원에 환자가 없어 적자랍니다. 예.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들은 다 적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너무 많고 환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서울 시내 뭐 최고 좋은 병원이라고 찾아가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땅끝마을에서 출발해도 3시간 반이면 가고요. 예. 제주도가 제일 먼데 뭐 마라도에서 오지 않는 한 제주도에서 와도 비행기 타면 뭐 2시간이면 오고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뭐 이국종 교수가 하고 있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안에 전문의를 못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못 구한다. 거기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돈을 적게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가서 맨날 앉아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왜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부족해서 못 구한다. 아니에요. 병원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신문에서 나오는 공공의료원 어디 의료원에서 의사를 연봉을 4억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의사가 4억을 받아서 놀고 먹는 그런 자리에 가서 있고 싶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내가 직업이 의사인데 전문의를 땄는데 거기서 일하고 싶겠냐. 2억을 받아도 예, 환자 많은 데 가서 일하고 싶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이제 신문 기자들이 쓰죠. 근데 어떤 의도로 갖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쓴다 그러면 그거 뭐 오케이. 예. 심부가 삐뚤어졌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냉정하게 의사를 얼마나 뽑을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게 해봐야 되죠. 예, 점 빼려면 일주일 미뤄야 되고요. 수영은 일주일 쉬셔야 됩니다. 고령화돼서 의사 역할이 더 커진다. 글쎄 그럴까요? 나는 꼭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령화 시대 때 의사가 더 필요하다? 아픈 사람이 더 늘어날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약대 전망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가진 직업을 가지면, 그러지 않았던 분들에 비하면 경제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국가 라이센스잖아요. 국가랑 동업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런 험한 꼴도 보는 거죠. 예. 무시받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뭐 이런. 너네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서글픔도 있죠. 그리고 이 직업은, 라이센스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노인이 많아지면 요양원의 간병인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저 말씀이 맞아요. 연세가 높아져서 생기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의대 정원을 주장하는 기자들이나 대통령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외국 나가서 병원 한 번만 가보세요. 그러면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환자도 와도 하루도 안 걸려요. 외국 가서 한번 아파서 아무 데나 한번 가보세요.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 어찌 그리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네. 누구 탓이겠냐고 윤석열 대통령 탓이지.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뭐 누구 탓이긴요. 왜 말을 그렇게 뱅뱅 돌려요. 예. 대통령도 비판받을 짓은 비판받아야지. 잘못한 겁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5년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패착, 최고의 실책이 아마 이걸로 기록될 겁니다. 아 저는 제 자식들 여기서 안 시켰다니까요. 예. 아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앞뒤 맥락이 없잖아요. 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예, 맞아요. 예. 이런 나라 없어요. 어디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의를 만나는데 뭐 30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오면 길어봐야 5분 기다리면 됩니다. 예. 오는 대로 다 봐줘요. 속 안 상해요. 내가 왜 속이 상해요? 한심하고 답답한 거지. 속이야 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당사자가 제일 속이 상하겠죠. 저는 늘 뭐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하고 동업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느님하고 동업하는 일도 하지 마라. 예. 양보든 어쨌든 사람 죽으는데 나쁜 그 시기들. 자, 의사보고 한 얘기라면 내가 얘기할게요. 양보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 원인 제공자가 양보를 하든 원상복귀를 하는 거지. 의사들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파업 안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워서 파업도 못 해요. 파업하면 죄짓는 것 같아서 잘 못 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환자 봐요. 근데, 파업하는 사람도 욕하지 마세요. 파업하게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1년 정도, 2년 정도 수기 기한을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그러고 1년 늦추면 되지. 그게 뭐 급합니까? 예? 의사가 당장 안 나와요. 매년 3,058명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의사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예요. 지금도. 땀띠는 잘 씻기고 그 다음에 선풍기 앞에서 잘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파우더 바른다 해서 악화될 건 없지만 도움되지 않아요. 파우더는 뭐 굳이. 예. 네, 정부랑 동업하는 일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안 하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약대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로 안 망해서 큰 비전은 없고 발전은 없으나 죽을 때까지 바꿈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직업이다. 뭐 그 과정 중에 지금 의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수모스러운 일을 겪어도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도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치료받은 환자들조차도 고마움 없이 의사들을 욕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분이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존심 버리고 큰 비전은 없지만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 직업이니까 당대에 내 혼자 일어서기는 좋은 직업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약 바르면 돼요. 뭐 밴드 붙일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 오느라고 급하게 면도하다가 이렇게 긁혔는데 그냥 냅둬요. 지혈만 되면 됩니다. 깨끗하게. 아는 변호사님이 언제 나오죠? 다음 주인가요? 스케줄이 7월 며칠로 돼 있죠?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지금 발언을 너무 적을 국민으로 두시는 발언인 걸 멍청한 국민들이 뭐 멍청한 걸 멍청하다 그러시면 뭐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지금 의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예. 우리는 다수라는 이유로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수가 다음 주 다음 주에 저기 아는 변호사님 나오실 거예요. 네. 그 다수의 국민들이 그 저기를 하면 굉장히 옳은 판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수가 어리석은 판단할 때도 되게 많아요. 다수가 반드시 옳지 않다. 특히 이번 의대 정원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속으로 너무나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5년 이상 후회하실 거예요. 겪게 될 겁니다. 등 여드름 유전이에요. 유전이에요. 등에 물론 피지가 많이 나니까 지루성 피부염도 생겨요. 가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약 먹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모든 병이 다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분은 아이소트레티노인 꼭 먹어야 돼요. 먹고 크레오신 바르시면 금방 좋아져요. 미피님은 저기에요. 아토피 맞아요. 알레르기스 결막염, 비염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늦게 자고 피곤하면 그때마다 뒤집어지죠. 네. 2, 3년에 한 번 정도면 그때그때 스테로이드 바르고 쓰고 그러면 돼요. 아토피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샛별님이 쓰신 거는 피부 종기가 뭐 같은데 이거 생긴다고요? 그런 병은 없어요. 같은 부위에서 계속 병 생기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헤르페스예요. 헤르페스가 두피에 생긴다? 아직 한 케이스도 본 적 없는데요. 두피에 헤르페스 생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수술 받아서 먹는 약은 그냥 먹는 거고 피부병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피부에 뭐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헤르페스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입술에서 난 건 똑같이 그게 난다. 이런 병이 두피에 생기는 게 없으니까요. 거기는 뭐가 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두피에 헤르페스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병원에 한번 나와보세요. 예. 또 피부병 갖고 너무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피부병은 진단만 되면 약 다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 아, 티파니스 아침에 아는 변호사 구독자시구나. 네. 네, 엉덩이에 생기는 건 맞아요. 네. 엉덩이는 헤르페스 잘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1년 동안 재발 안 하기 때문에 판비어라든지 발트렉스 같은 항바이러스제 먹으면 뭐 얼마든지 치료가 돼요.
자, 튜브님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의료보험료를 내죠. 예, 저도 뭐 지금 나이 33살 개업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의료보험, 최고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소수예요. 환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냉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는 의료보험료만 내니까 의사들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많이 늘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예. 오늘, 검사하는 친구랑 후배랑 점심을 같이 먹을 기회가 점심을 먹었어요. 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형같이 돈 버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검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검사를 지금쯤 한 10배쯤 늘리면 어떨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없어지고 좋아질까요? 네. 네, 그렇게 웃고 말았어요. 너네들 권력 세잖아. 검사 많이 뽑아가지고 검사들의 권력을 좀 낮추면 어떨까? 네, 이런 얘기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구나. 아, 저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단선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직업이 주는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예. 죄가 있다 없다를 딱 양단으로 1도 양단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생각이 되게 단순하다. 예. 사물을 두루 볼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꿈치 한쪽이 금깨변했다. 되게 왼쪽이에요. 이러고 앉아있죠. 우리가 보통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뭘 하죠.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은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여기 이제 자극이 돼서 각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래요. 예. 뭐 이제 병원 나오시면 유리화 연구 처방 받아서 바르시면 돼요. 항관종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여기 비온디에서 비온디 함익병 항관종 치면 딱 나와요. 예.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데 되게 두 달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수술해야 돼요. 하고 나면 약간 패이고 그 자리가 하얗게 색깔은 변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온몸이 가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과 질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뭐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거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온몸이 가렵다 그러면 내과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뭔지는 모르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피부를 보고 반드시 혈액검사를 하고 내시경까지 필요하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하고 피부병 연결되는데 거의 없어요. 연관관계.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내과 검사 꼭 해보셔야 돼요. 땀 흘리면 피부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예, 다른 원인이 있겠죠. 다른 원인이 뭔지는 찾아봐야죠. 피부가 검어지는 거요. 나이 들면 검어지고요. 햇볕 많이 부으면 검어져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다 여러분 땀 때문에 병이 생긴 게 아니고 병이 있는데 땀이 흘리니까 따가운 거예요. 지금 저 여기 저 면도한테 빈 거 보이나요? 요거? 여기 제가 지금 여기 급히 오느라고 면도하다가 비었거든요. 여기 땀 들어가면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따갑죠. 예. 그러면 땀이 병이에요. 면도칼로 빈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배재크님도 땀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이 있는데 땀이 흐르면 따갑다고요. 무슨 병인지는 봐야 되겠죠. 선우가 틀린 생각이에요. 여름하고도 상관없고요. 겨울엔 땀을 안 흘리니까 안 따갑겠죠. 예, 설사 병이 있어도. 저는 폼클렌징 안 써요. 그냥 비누, 예, 세수비누 써요. 저는 피부에 들어간 돈이 거의 없어요. 세수비누도 뭐 어디 샘플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이것저것 갖다 아무거나 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피부에 어떤 크림지를 쓰면 좋으냐, 뭘 바르면 좋으냐 하는데 다 그놈이에요. 그냥 세수비누 쓰면 돼. 빨래비누만 안 쓰시면 돼요. 빠르게 뛰고 나면 다리 쪽에 두드러기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자, 축구를 할 때 두드러기 일으킬 수 있는 요인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열심히 뛰었다가 땀이 식을 때 뭐가 났다 그러면 콜린성 두드러기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구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축구용 스타킹이라 그러죠. 그 양말을 신죠. 되게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압박투들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 요인일 것 같은데요. 자극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앞에 보호대 같은 데서 생기니까. 예. 그런 거죠 뭐. 어느 쪽이든지 보고 두드러기 되면 뭐 항히스타민 좀 먹으면 되죠. 예. 그렇다고 운동 안 할 이유는 없죠. 귀 뒤에 생긴 습진이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잘 생깁니다. 아주. 예. 이쪽 귀 뒤에.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면 나와요. 양산 쓰고 얼굴이 붉어지죠. 이제 더운데 나가면 그러면 당연히 붉어지죠. 양산 썼다고 해서 안 붉어지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양산은요, 자외선은 다 투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기능으로 양산을 쓰겠다 그러면 이중으로 된 게 있어요. 골프 우산 중에 그런 게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완전히 코팅이 두 번 돼 있어요. 위에는 흰색으로 돼 있고 코팅이 돼 있고 아래쪽은 천으로 돼 있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 정도 써야 양산에 효과가 있지. 그 여성분들 이렇게 모양 좋으라고 썼던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외선 그냥 100% 투과 됩니다. SPF 조작 사건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언론 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나치고요. 검사 결과가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그럼 이제 검사하는 그런 거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시중에 남아 있는 제품들을 이제 불특정 상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류는 두 군데서 생기겠죠. 공장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SPF 허가를 갖기 위해서 이제 공업진흥청이나 뭐 이런 식약청에다가 집어넣을 때 했던 샘플과 그 당시에 했던 검사법이 있고요. 그럼 편차가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상품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대로 안 되고 또 상품화된 걸 가져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그거를 갖고 항상 이제 여기 예를 들어 SPF 3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이 그 이제 검사를 통과해서 30으로 표기해서 상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25가 나왔어. 그러면 그 SPF 표기가 부정표기냐? 라고 언론에 보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쪽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데 우리는 검사기관은 무조건 다 객관적으로 잘할 것 같지만 거기도 이 검사에 따른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몇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표준 편차가 있다고요. 그 편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그건 오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언론이란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검사하는 불특정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 단체는 소비자 보호단체라고 이름만 붙여있지만 본인의 존재 의미를 위해서는 또 거기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액면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국산 화장품은 절대로 그런 데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잘못돼갖고 그런 데 보도가 나가는 순간 회사가 망하는데 그거 SPF 수치 조금 더 높이려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원가가 두 배, 세 배 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30이라고 표기된 거요. 실제로 가서 검사해보면 다 35, 40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말이 없거든. 얼마나 엄격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국산 화장품으로 나와서 SPF 표기되어 있으면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되게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대해서 규제가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발라도 됩니다. 예. 유효기간은 있으니까 너무 오래된 자외선 차단제는 쓰지 마세요. 한 1년, 1년 반. 예. 턱 아래쪽에 검버섯 같은 게 다다리는데 제거해야 될까요? 미용적인 거는 뭐 제거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갖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나면 이제 그걸 없애는 거죠. 예. 눈덩이에 백반증이 있다고요? 피부가 얇은 데 있는 백반증이 잘 안 나요. 얼굴에 같으면 여기는 잘 나요. 근데 입가는 잘 안 났고요. 눈 주위도 잘 안 나요. 번지지 않게끔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럴 때는. 번진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한 6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안 번지게 한 다음에 이제 눈꺼풀 같은 경우는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묘기증은 낫지 않은 병인가요? 묘기증은 그냥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편하면 항히스타민제 드시는데요. 그건 뭐 병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죠. 긁어서 뭐 좀 도단하면 뭐 30분, 2시간 안에 다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굳이 약 먹을 이유는 없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껴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죠. 여드름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 보면 기름이 번들번들하고 모공이 넓고 여드름 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냄새가 납니다. 피지가 산화되면 냄새 되게 심하게 나거든요. 그게 호레비 냄새라 그러기도 하고 총각 냄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예. 특히 이제 비계 같은 거 잘 감지 않으면, 잘 빨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세수하지 않고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자리 들어가면 머리에 있는 개기름이나 얼굴에 있는 개기름이 그 비계천에 다 묻잖아요. 비계천을 매일 빨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냄새 빼서 냄새 나죠. 예. 자주 빨아야 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셋째는. 네. 튼살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예. 갖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용적인 거고 누가 보겠어요, 그거. 350명이 시청 중인데 좋아요가 적나요? 아유, 그런 거 이제 다 옛날 얘기잖아요. 뭐 조태구알이라 그러나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예. 아, 여름이 되면 피지 분비량이 무조건 늘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저기가 되죠. 여드름이 확 늘어나요. 왜냐하면 피지 분비량이 평상시에 서너 배 정도 늘어요. 그래서 여름에 개기름 많이 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피지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도 여름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피지가 왜 많이 나오겠어요? 피지가 기능이 있다니까요. 피지 기능이 뭐냐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 그 여름에 당연히 많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피지선이 벌레 쫓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당연히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피지라는 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제 문명화돼 있기 때문에 벌레라든지 자외선 차단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만든 걸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만 자연에서 그냥 우리가 살았을 때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자연계에서 생존의 확률이 높죠. 모기한테 물릴 확률도 적고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잘 맞고 겨울 되면 보습 기능도 있고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게 이제 미용적으로 보기 흉하니까 그렇죠. 예. 사춘기 고1이 여름에 세수도 안 하고 잔다고요? 노화는 상관없는데요. 냄새 무지개 날 텐데. 냄새 되게 나잖아요. 씻으라 그래야죠. 예.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씻지도 않고 잘 정도면 너무 늦게까지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땀 나는 거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건 상관없어요. 요즘 워터프루프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땀 나도 자외선 차단제 밖에 나갈 때는 바르고요. 선글라스는 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눈에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는 게 좋고요. 양산은 믿지 마세요. 아주 시커멓게 두껍게 코팅된 걸 써야지 제대로 막아요. 햇빛 때 나와서 비춰보세요. 양산은 밑에 그늘이 그림자가 별로 안 져요. 그래서 두터운 우산을 써야 됩니다. 예. 우산 갖고도 부족해요. 코팅된 거 써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잘 씻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예. 부모가 하는 건 잔소리고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는 좋은 소리죠. 예. 그렇게 들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저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럼 또 마누라가 되는 순간 잔소리로 표현합니다. 예. 예, 골프용 그 저기 우산, 골프용 우산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골프용 우산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막아져요.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집에서는 바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하고 전혀 연관 없고 이제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잘 믿는데요. 연예인들의 자기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라고 다 옳은 얘기는 아니다.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 피부과 얘기를 하면 제 얘기가 다 옳으냐?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누가 더 유명하냐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은 대중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유명하지 않아도 진짜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와서 이제 그 우리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관리,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유명하지는 않아요. 업계에서는 유명하지만 대중성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길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중들은 그분이 갖고 있는 대중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중성보다 더 중요한 게 전문성이다. 이게 민주사회, 대중사회에서는 대중이 지지하면 다 옳은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다수의 대중은 언제든지 우중으로 변할 수 있다. 저 역시 한 가지고요. 예. 특히 이제 선거 때 보면 찍고 나면 돌아서서 손가락 자르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제가 이 시간에 뭔 경제 얘기에 재무 상담이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이런 분들의 이게 김경록 박사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놓으면 아마 어디 가서 저기 뭐 한 학기 수업 들은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딱 들은 이 한 시간 반 강의만 딱 여러분 잘 정돈해서 다시 들어봐도 정말 그 중요한 얘기예요. 통찰을 주잖아요. 딱 그 몇십 년 업계에서 일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런 사람들 얘기는 김 박사 같은 분이 한 강의는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놓고 또 연관된 서적도 좀 더 읽고 또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자녀의 진로 문제라든지 나의 미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지 연예인이 밤에도 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 나도 따라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고 배우가 했다는데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선크림은 글자가 들어 선 있을 때 바르면 됩니다. 태양이 있을 때만 바르면 됩니다. 네. 네, 아토피는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재발돼요. 네. 약 쓰면 됩니다. 네. 이마에 오돌도돌하게 생겼다. 나이가 그렇다 그러면 비립종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비립종. 네. 이승만 기념관 건립 기금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쇼닥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쇼닥터에 거론되는 사람들 얘기하면 뭐 여에스터 박사님도 그렇고 뭐 저도 매 안 가지고요. 또 한의사 이경재 선생님도 그렇고 쇼닥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신뢰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갖기는 하겠죠. 근데 맹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도 다 믿지 말라니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뭐 주제넘게 물리학 얘기도 하고 천문학 얘기도 하고 피부과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예. 그리고 제 삶의 경험을 얘기도 하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러하다는 거죠. 예. 제가 왜 티투스 황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꼴 보니까 관심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2000년 전에 한 2년 정도 황제하고 지나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제가 왜 되돌아보겠냐고요. 예. 지도자의 삶은 지도자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양 역사에 재밌는 기록이 있으니까 공부해본 것뿐이에요. 어느 역사가도 이런 문제 다루지 않아요. 예. 그럼 내가 그 역사를 로마사를 전공한 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그게 아니죠. 그분은 로마사를 잘 다루는 분이고 나는 현실의 정치에서 고대 로마사에서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우연히 내가 알게 됐으니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세습하는 황제도 시민의 눈치를 보는구나. 근데 선출된 대통령은? 이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아마추어 역사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검색해 보시면 뭐 한 줄이야 한 줄. 그리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예. 한 줄의 역사에서 그런 뒷얘기를 현실의 역사,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비춰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쇼닥트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당연히 제 얼굴이 알려진 걸 갖고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영리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뭐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여튼 좋은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해주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 고대 역사요. 고대 역사가 이제 일본의 고대 역사는 없죠. 다 조작이니까. 일본 서기, 고서기 같은 거는 뭐 조작이 많죠. 대망은 이제 고대사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 이에야스니까. 예. 전 대망 읽다가 포기했어요. 열몇 권인데 그 도쿠가 이에야스 이름이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 이름은 왜 그렇게 안 이어지는지 읽다가 지쳐갖고 예. 저기를 하죠. 예. 못 읽었어요. 또 이제 기회 나면 읽어봐야죠. 예. 아, 모든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외과는 발전합니다. 예. 세계대전 중에 발달해도 외과, 지금 우리가 닌게르 다는 거 있잖아요. 수액 다는 거. IV로 바늘 꼽아가지고, 저기, 노말셀라인 놓는 거. 이게 다 전쟁 때 과다출혈 환자들한테 피 수혈하기 전에 일단 심장은 뛰게 해야 된다. 예. 는 거죠. 예.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많이 발전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잔인한 사람들은 생체 실험도 하죠. 예. 일본의 마루타 실험하는 거라든지 독일의 마루타 그 저기 생체 실험했던 그 데이터들은 다 있죠. 예. 개인병은 내과를 가지 말고 일단 스물스물 가렵다 그러면 피부과를 가세요. 동네 병원 피부과를 가시면. 우리가 이제 전신이 가렵다 그러면 이제 일단 피부부터 싹 봅니다. 빨가벗겨 놓고 어디가 가려운지 다 보고 피부에 발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피부과를 가서 피 검사를 하라 그러죠. 예. 지루성 피부염은 균 때문에 아닙니다. 예. 균하고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저기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다. 예. 균은 2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피지가 많이 나오면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이 증식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병의 1차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2차적 결과라는 거죠. 예.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환경 오염이 된 거지. 환경 오염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 않냐 이거지. 반대예요, 반대. 예, 창문으로 햇빛 다 들어와요. 예. 안 막히는 게 제일 좋죠. 예. 또 그렇게까지 햇볕을 피해 살면서 뭐 얼굴을 그렇게 보호할 게 또 있나요? 적당히 햇볕도 좀 보고 살고 얼굴이 좀 뭐 노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예. 너무 강박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 똑같이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실내 생활을 하더라도 창가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대개는 뭐 블라인드도 있고 예. 상관없죠. 실내에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아주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야외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음낭습진에 정신과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낭만 가려운 거 있잖아요. 저건 대개는 보면 음낭에 다른 요인이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타구니 습진하고 음낭이 가려운 거하고는 달라요. 사타구니가 가려운 거는 보면 곰팡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되게 많아요. 피부적인 원인이 많은데 음낭은 대개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가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환자가 오면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고 잠도 좀 푹 자고 셀프 컨트롤 잘 해봐라. 그러고서 이제 뭐 안 가렵게 하는 약을 조금 줘요. 그걸로 치료되면 다행이죠. 근데 저게 2년, 3년 만성적으로 가가지고 음낭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긁고 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정신과 가봐야죠. 네.
암막커튼 예, 저도 뭐 병원도 다 쳐놓고 있어요. 예. 바깥에 햇살 들어오면 너무 남향이라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암막커튼을 쓰죠. 예. 저기 하고 상관없어요. 습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 얇은 음낭을 막 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머니 여름에 주머니 손 넣고 앉아서 끄적끄적거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있고 남자들만 그런 게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 대개 음낭 습진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럼요. 아토피 입술이 잘 생기죠. 접히는 데잖아요. 스트레스가 무섭다. 당연히 무섭죠. 만병의 원인이에요. 만병의 원인.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많은 병들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요. 수면 장애 스트레스. 소화 잘 안 되죠? 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변비 걸리죠? 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 월경 불순?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뭐,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아토피? 네, 스트레스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대 눕혀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드러누워 있으면 쉬면 좋아져요. 웬만한 병은. 예. 자외선은 햇볕밖에 없어요. 선크림은 선, 태양이 떠 있을 때만 바르면 됩니다. 밤에 바를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 그늘에서는 밑에서 반사돼서 올라오죠. 그래서 모래밭에 나가면 위에다가 모자를 쓰고 뭐 양산을 쓰고 우산을 쓰고 가려도 햇볕에 바닥에서 반사된 자외선이 또 올라오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면 무조건 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비치 파라솔 밑에 있어도 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선크림은 해 뜨고 있을 때만 바르면 됩니다. 다음 주가 아는 변호사님 나오는 날이라 그랬죠? 맞나요? 네, 다음 주에는 아는 변호사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법률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여성들의 법률, 그다음에 여성들의 법률적으로 약자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 될 거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할 게 있으면 좋은 주제 하나 와서 사이에 살짝 끼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